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동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동시는 작년 10월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던 외자입니다. 이슬, 이름이 이슬이에요. 이슬 양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가장 받고 싶은 상.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엄마 얼굴. 얼굴 상이죠. 처음에 이 신문에 나온 시를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또 그리웠으면 그 엄마를 향한 이 구구절절의 그 시를 보십시오. 그 나이 또래의 아이에게서 이것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일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시입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한들 그 엄마의 비어있는 자리를 메꿀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자녀는 너무 빨리 커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금과 같은 자녀 양육의 기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선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과 그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행복이 아름답게 웃음으로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부모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앙과 세속적인 가치로 넘실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멋지게 사용하실 인물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본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애굽에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자녀 양육을 그들은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에 걸친 종살이 기간, 거기에다가 모세의 부모는 오랜 기간 그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젖을 때는 짧게는 3, 4년에서 길게는 6, 7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모세를 키웠습니다. 이후에는 애굽의 왕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세가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그 부모가 모세를 너무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모세를 양육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후회도 많을 것이고 또 기대도 많을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 자녀 교육 특강을 하신 장혜영 사모님, 미숙아로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3명의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명은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죽었고 이 사모님의 아들만 그 허약하게 1.8kg로 겨우겨우 살아있으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크면서도 잦은 병치레를 하는 그 아들 때문에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면은 119 불러가지고 막 그냥 그 긴장된 상황을 이거 뭐 하루 걸러 하루 계속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자녀 양육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결국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지금은 당당한 법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혜영 사모님께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 이전에 부모가 누구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기준, 말씀의 분명한 기준 이것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기준을 따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개 엄마가 개 새끼들에게 꼭 욕하는 것 같네요. 개 새끼들에게 얘들아 너희 왜 자꾸 옆으로 걷냐?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내가 너희한테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줄 테니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따라 걸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옆으로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이 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교회는 나오지만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이 돈과 성공에 목임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라는 자녀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시작부터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모진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친일파 매국노들이 나와서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환수하는 일에 얼마나 국가에서 지금 조사하면서 아직도 이것이 다 해결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애국자도 많았고 독립운동도 일어났지만 만약에 그 기간이 36년이 아니라 300년이 된다, 수백 년이 된다, 상황은 지금과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째예요. 수백 년째. 이집트 제국의 종살이를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원수의 땅, 이집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노동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매일의 문제입니다. 또 날마다 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애굽은 만만한 자기들과 문화적 수준이 비슷한 곳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그 나일 문명을 발원시켰던 휘황찬란한 그 당시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거대 제국입니다. 그런 환경에 살면 누구나 쉽게 그 사회에 동화되어 버릴 수 있죠. 실제로 훗날 출애굽했으면서도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는다고 산 위에 올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곧장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오늘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끼리 자기들 같은 지파 안에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애굽의 아리따운 여자, 멋진 모든 스펙 좋은 그러한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다른 지파, 훨씬 좋은 조건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되고 구별된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모세의 부모는 혼탁한 영적 상태에 놓여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 다 같은 영적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물밀듯이 애굽의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하루가 멀다고 닥쳐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가정을 이루고자 어찌하든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같은 지파 안에서 남편감, 아내감을 얻고 결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진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것이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목양하며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예수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심의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늘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부족해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부모의 자녀가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교회에 참 기둥과 같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주님 시원한 마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순전한 아주 깨끗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할머니를 통해서 또 그 할머니를 이어받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산과 같이 영적 대물림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자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자녀가 닮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늘 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쓰시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이 가정의 영적 생태계가 쫙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적군들이 쳐 들어올 때 430년 종살이했다고 등 돌리고 적군하고 결탁해서 우리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반역하면 어쩌나. 그래서 내린 것이 인구조절 정책, 즉 남자 아이들 태어나는 즉각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못생기면 죽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구절을
주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이 아기를 보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아,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야 라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에 근거한 그러면 믿음입니까? 그 해답을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잘생긴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우브 좋다 영어로 fine 아주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적인 이 속사람도 역시 온전하고 순전하다. 겉과 속이 좋다. 특별히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토브. 여러분 왜 천지 창조의 현장이 토브,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그 질서 잡힌 우주로 아름답게 꾸며지잖아요. 그 어둠이 빛이 있으라 광명함으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 복잡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생동감 있는 질서끼리 종은종끼리 뭐 이런 것들끼리 풀은 풀 맺는 것들끼리 쫙 아름다운 그러한 질서의 우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좋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지금 아기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선명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과 괴로움에 꽉 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린 생명이 모세를 바라보며 부모는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들은 토브 좋은 아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엄마들처럼 다른 아빠들처럼 자기들 목숨 살자고 애굽의 왕의 명령 따라 나일강에 집어 던져놓는 그러한 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왕명을 거슬러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숨겨 키우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육아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1,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부모,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여기에 대답을 가장 많이 한 내용이 뭐냐면 경제력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고 우리 집이 돈이 별로 없고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그래서 학원 제대로 못 밀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해줘서 좋은 가정이 될 수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물론 돈이 중요하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심지어는 주식 투자로 100억을 날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돈이 없는 알거지 됐으니 우리 중학생 아들 이거 어떻게 제대로 사람 노릇하도록 키울 수 있겠는가? 차라리 보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 곤히 잠자고 있는 중학생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밀어넣었습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끔찍하죠. 돈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자녀를 바라볼 때 토브,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이 아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좋은 아이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내 쪽 집안이 그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저희 뭐 장인어른이나 또 장모님이 아기 낳고 나서 뭐 알아본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집안에 있는 뭐 가까운 친척 중 한 분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사주팔자가 어떻습니까? 제 아내에게요. 갔다 와가지고는 팔짝팔짝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는 남편을 무조건 성공시키는 사주팔자다. 그 남편 누구예요? 정치를 하면 대정치가가 될 것이요. 군인이 되면 이건 장군이 될 것이다. 남편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를 타고 태어난 여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제 이제 처갓집이 나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것도 우스갯소리로 이젠 다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상해요. 그것도 이렇게 또 들으니까 설깃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사주팔자 같은 거 가지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막 시각 가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도 그렇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과 축복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주팔자 같은 기계론적인 운명론, 뭐 그냥 톱니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이렇게 행동하면 뭐 그냥 큰일이 나고 뭐 어떤 귀인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고 이따위 기계론적인 운명론과 같은 허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든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좌절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그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인정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조상들의 해적들이 아닙니까? 이 해적들이 경건한 쿠투족 귀부인들을 납치를 했습니다. 강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귀하게 자란 귀부인들이 해적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강제로 고향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고 그 해적들의 근거지에서 강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렇게 사니 이 아기들이 아기가 아니죠. 자식이 아니죠. 웬수요? 이것들이 혹동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자식들을 토우브, 좋았더라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자라난 그 어머니 때문에 예수 잘 믿고 그 어머니의 신앙 인격에 감화를 받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 그 시대의 주도자들이 되면서 해적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루스 실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자식은 유대인처럼 키워라, 이 책에 우리 동양적인 자녀 양육의 시각과 서양의 자녀 양육의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감점법이냐, 가점법이냐예요. 감점법이냐, 가점법이냐. 이 동양의 감점법의 시각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10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기대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막 우리 다 천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100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격이 우둘투둘하고 아이들이 뭐 공부도 편차가 많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일, 문제도 터뜨리고 막 그럴 때 결국에는 100점이 계속 깎여나가면서 아이들이 낙제점을 받게 바라보고 속 터지는 거죠. 내가 저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반면에 가점법 시각을 가진 부모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와, 우리 자녀 최고야. 와, 잘한다. 너무 잘했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자녀 교육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토브, 좋았더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못마땅스러운 감점법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를 토브, 좋았더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삐뚤삐뚤하고 허점 투성이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통로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토부의 시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쪽집게처럼 알아차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토부, 믿음의 시각이냐, 아니면 아이고 저런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인생 피곤하게 하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아채죠. 그래서 그 믿음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좀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자녀를 토부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토부의 믿음을 가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석 달쯤 되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가 우렁찹니다.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부만 죽으면 되는데 모세의 큰 누나와 형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미 두 명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 자칫하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위에 있는 두 아이들도 함께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결국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으로 내어갑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은 그 당시에 마르지 않는 풍성한 수량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풍요와 다산의 축복의 상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풍요로워진다, 다산하게 된다, 축복이 있다,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왕실은 특별히 왕실의 귀족 여성들이 목욕하는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그곳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곳 왕족 여인들의 목욕 장소를 몰래 모세를 그 안으로 들이미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략적인 행동을 합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내어놓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토부의 아이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좋은 아이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아기를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갈대상자에 넣고 안팎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겹겹이 빽빽하게 물샐 틈 없이 방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대상자의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초반부로 넘어가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임할 때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타서 생명을 부지했던 바로 그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지금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내어놓으면서 그 행동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테바에 탔을 때 홍수에서 구원받고 살아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아기를 이 갈대 상자 테바에 태웁니다. 이 아기도 하나님이 나일의 강물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이 아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축복에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오랜 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섭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사망의 강물, 죄의 강물, 심판의 강물이 제 아무리 거세게 흉흉하게 몰려와도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크리스천의 가정의 자녀들도 세상의 거센 강물 가운데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를 모세의 부모가 그리했듯 테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넣어 떠나 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그리했듯 아주 전략적이어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대소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는 등 자녀를 잘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넣듯 세상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그리고 부모의 믿음 안에서 결국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의 구원자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닉 브이치치를 모르는 크리스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의 아버지인 보리스 부이치치가 쓴 책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몸통만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전달해주는 놀라운 인물이 됐죠. 심지어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서 지금 두 자녀 낳고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닉 부이치치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것이었을까? 전 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 아버지의 책이 솔직하게 그 마음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닉 부이치치 어린아기가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아예 없는 그 신생아를 바라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이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 엄마는 내가 저주받은 것 아닌가. 오랜 기간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애기 젖도 못 주면서 이 아이를 오랜 기간 병원에서 데리고 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자신 없다.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보리스 부이치치가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내와 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다. 믿음이 없었다면 닉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닉을 키우기 위한 능력과 의욕과 희망을 줬다. 아내와 나는 믿음의 방패로 의심과 두려움에 맞섰다. 좋은 날이 올 줄 믿고서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잡생각을 비우고 다음과 같은 성경 메시지들에 소망을 두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시며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유를 아시며 내가 그 이유를 꼭 다 알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짐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짐을 질 힘을 더해 주신다. 보리스 부이치치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관해 알 수 없는 것들과 두려운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의 부모가 그리했듯, 그 먼 옛날 모세의 부모가 그리했듯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토브, 조화떨어의 시선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나일강과도 같은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 테바, 곧 믿음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긴 채 그 자녀를 떠나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그리하셨고 닉 부이치치에게 그리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자녀를 토브의 시선, 조아떠라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점법에 의거하여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과 미움과 한숨 짓는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토브의 시선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테바, 방주,
믿음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며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부모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 감당하도록, 그러한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해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